응신색이야, 여기 있는 고추들 다그 이모티콘 다할수 있어. 아, 맞아요? 아, 난 마지막 말이 좀 저는 소름 돋게 정신 차렸다 이건가? 이 말이 약간 쎄하더라고. 아, 씨, 잘 걸렀구나. 예. 이상형이, 근데 제 이상형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전 약간 좀 이제 바이크 타는 분이 좀 약간 제 이상형이 됐어요. 예. 안 궁금하시다고요? 알겠고요. 예. 함정수사. 설마 그분이 아닐까요?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생각해봐라. 저렇게 생긴 사람이 너 같은 나락간 돼지새끼 만나겠냐? 너 만나려고 관리하겠냐? 그 말도 맞네요. 예.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심한데, 말 존나 심하네, 진짜 채팅 개새끼들. 아니, 진짜 만나고 존나 말 싶었어, 심하네. 돼지새끼야. 예. 거에 비하면 심하지도 않아. 또 맞죠? 예. 일반인 여자 팬들 좀 그만 후려치세요. 저는 팬싸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저 근데 진짜 바이크 타는 여자가 이제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바이크가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따져보고, 예. 바이크 타는 여자 팬은 안 되나요? 예. 아,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 예. 그 취미가 같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게. 뒤에 태워달라고 하면 윌리에도 되냐고 물어봐라. 아니, 근데 뒤에 태우는 거는 하면 안될것 같아. 내가 처음에 그래, 바이크 너가 탔을 때 인류가 되고 싶다면 가족들이 너무 다른 걱정을 많이 인류들을 하셨어요. 소개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대. 우리 엄마가, 그분은 야, 재충기하고. 너는 뭐, 어? 너 진짜 돈 모아놓은 거 이렇게 헛반 데다 쓸래? 너 그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 왜냐면 옛날에 막 90년대 막 이랬을 때, 막그 폭주족들 엄청 많았었잖아.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막 예? 청룡쇼바 해가지고 어? 야, 여기 사람 많아, 나와 이러면서 어? 막 뉴스에서 막 이렇게 취재하러 하면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막 이러면서 그 폭주하고 다녔던 그 역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그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튼 잘못된 이미지가 안 일이 좋은데 있었어도 엄마가 너는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시성이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뒤에 탠덤해서 탠덤이 뭐냐면 뒤에 태우는 거 새끼다. 너 탠덤이라 그래요. 씨발 그래가지고 우리 오토바이 엄마 얘기하네 또라이 새끼. 예? 오토바이 얘기하네 또라이 최고 새끼라고. 무면허 바이크 예. 엘리트 코스. 그 청라가 그래도 저 대한민국 지도로 보면 이제 좀 약간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그저 뭐냐 어디였지? 무슨 도지? 강화도. 예, 강화도. 아리샤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탄다 꼬시러 가자. 아니요. 어머니 이제 뒤에 탠덤하고 그러고 장어 먹으러 갔다 왔었어요. 가면서 이제 오토바이 헬멧 안에서 블루투스가 돼요. 그걸 이제 세나라는 걸 설치를 하면은 그럼 이제 디스코드 하듯이 디스코드는 약간 딜레이가 있잖아요. 내가 아 하면은 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말하는 동시에 이게 되거든요. 인터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엄마는 뒤에 타고 난 앞에 타고 같이 경치 보면서 오토바이 타면서 엄마랑 또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뭐 유튜브에서 이런 음악을 딱 틀면은 엄마도 그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음질로 엄마랑 나랑 대화하면서 예, 바이크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그래가지고 마인드가 진짜로 찐바이커 네. 다 되었네 키우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바이크 타고 강화도 가서 장어 먹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엄마 타본 느낌 아직 어때? 소감 정신 못 어때? 차렸구나 물어보니까 대통령. 그래, 이거 참 괜찮은 문화다. 네가 안전하게만 탄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또 이제 바이크 탔을 때 진짜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왕복 2차선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태훈 씨 오토바이 얘기 좀 줄이세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타고 가다가 출근하실 텐데 주제 마주쳐요. 걱정 안 하나요? 상대편에서 이제 만약에 할리 아저씨, 할리 막세 대씩 막 와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전 처음에 몰라서 나를 시인사네. 알아본 무서워 죽는 건가? 동안 떵떵거리니 잘 헬멧을 살았다고 자랑하는 거냐?
헬멧을 꼈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는데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길래 오 씨발 나 알아본 건가? 그래가지고 속도 확 줄였어요. 뭐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끼리는 도로에서 이렇게 마주치면은 가면서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서로. 그게 이 바이커 문화. 아 너 바이커구나. 어 그래 재밌게 잘 타라. 오늘 알람 후보게라 이러면서 그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 지나가면서 그냥 막 인사해요. 지금 애들이 전자녀로 예. 네 말 막는 거 안 보이냐 안 궁금해. 버스도 그러 아니 맞아요. 택시 기사분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그런 문화라고 보면 되죠. 아 근데 이제 이게 배달 오토바이인지 이제 레저용 오토바이인지 알아보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제 뒤에 이제 그 배달통을 달고 다니면은 박스를 달고 다니면 인사를 하는데 내가 모르고 이제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있었던 일에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니까 슥 멈추더니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 신호 받고 있는데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뭐야 실드를 딱 열었더니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 배달 시키셨어요? 이러더라고. 아니요 저 배달 안 시켰는데요. 그럼 왜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부근에서 누군가가 배달을 시킨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인사를 하니까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달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제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마인드가 완벽하네. 예. 저 오토바이 이름이 아프리카 트윈입니다. 예.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예. 바이크 타는 여자 만나면 밤에 바이크 흉내 내실 거죠? 시벌. 그러니까 제가 왜 바이크 타는 분이랑 좀 뭔가 이게 앞으로 여자를 만난다면 바이크 타는 여자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투어를 갔을 때 진짜 그 눈에 담거든요. 그거를 그 뭐 경치랑 이런 거 너무 아재 같으니까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같은 취미가 있으면 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 야너 몸뚱아리로 뒤에 누구 태우면 통 아저씨도 숨 막혀 쓰러지겠다. 이 시발 돼지 삼겹 두루치기려나. 감사합니다. 네. 바이크 타는 오남이 버서스 걸어 다니는 한가위. 바이크 타는 오남이. 근데 왜 오남이 씨 이거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 이제는 그 진짜 뭐 비하, 혐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게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예. 양자 택일로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정신 차렸다 이건가? 아니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내가 방송 족같이 했나봐요. 근데 진짜 너 존나 가식적이다 코태야. 너 오랜만에 복귀했다 그래서 와서 보고 있는데 새벽에 볼 거 없었고 너 보는데 너 진짜 가식적인 새끼다. 야 너 이렇게 착한 척을 하냐. 연기 좆된다 너 이 쓰레기 새끼야. 네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니?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아 진짜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되게 떳떳하게 살겠다. 예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앞으로 화나면은 이제 좀 화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나이 안 맞는 철없는 짓거리기 때문에 예. 솔직히 서른 몇 살 처먹고 진현이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포에 오랜만에 가서 이제 10년 만에 봤는데 참 나는 네가 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돈도 많은 놈이 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 뭐 때문에 그렇게 개망나이처럼 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7개월이랑 별다를 거 없이 똑같이 방송하는 것 같네. 7개월 전이랑 별다를 거 없이 똑같이 방송한 것 같네. 5시간 방송하고 뭐 좋은 말로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인간 안 변해요. 예 인간 안 변합니다.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BJ 뭐 누구랑 연락을 한다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언급한 것 자체가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귀멸의 칼날은 안 봐요. 예. 저는 블리치 이후로 아예 안 봐요. 예. 존나게 유치하다랄까요? 야, 이 시발 그래도 품속어 욕해. 그럼 웃으면서 봐주잖아. 감사합니다. 칼 들고 이렇게 뭐 칼자루 들고 뭐 어? 싸우는 게 나 좀 그 재밌지 않더라고요. 예. 귀칼 비하하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애니메이션이 뒤지게 재미없더라고요. 예. 지레센본 자크라 가게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안 돼요. 너무 예. DJ한테 피해주는 건 괜찮고 코인으로 피해볼 사람들은 안 괜찮고. 예? 소주로. 무슨 소리세요, 끼링님? 예. 형님 오늘 복귀 기념으로다가 마사지 조지러 가시나요? 하지 마세요. 예, 이제 그런데 출입도 안 하고요. 바이크 예. 얘기가 재밌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바이크 얘기 안 할게요. 진짜. 근데 나중에 방송은 한번 해볼게요. 네. 안전운전하면서 고프로로 이렇게 방송 켜갖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거 내가 그냥 좀 그런 컨텐츠 어떨까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체험 삶의 현장만 맨키로 뭐 배달의 민족 아니면 뭐 쿠팡 뭐 이런 걸 정말 배달을 하는 거죠. 예. 배달 생방송. 하루는 이렇게 한번 돈을 벌어보자. 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실 진짜 지금 떠오르는 직종이 배달이거든요. 예. 힘노잼일듯. 그래? 딱 봐도 개노잼일듯.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아예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바이크 캠프로에 형님 때문에 바이크 이미지 더 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방송하거나 그럴 땐 진짜 안전운전하고 지정차로 지키고 할게요. 예. 아까 그 중국집 배달 가면 재밌겠네. 아 재밌죠. 바이크 타는 거 너무 재밌고 그 개방감이 달라요. 차랑 예, 차 운전하면 저는 이제 졸아요. 예전에 차 운전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차는 진짜 재미가 없고 바이크 타는 게 진짜 재밌어요. 네 너무 타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방송하다가 쉬는 날에 그런 날에 이제 하루 쉴 때 어디 뭐 강원도나 한번 갔다 오고 박투어를 한번 갔다 오려고요. 콧박이들이랑 네. 와 졸음 운전까지 대단하십니다. 아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졸리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을 그렇게 족같이 알아들으세요. 예. 바이크 얘기는 그만하고 싶어라. 알겠습니다. 컨텐츠는 기존에 하는 거랑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파일럿으로 몇 개 땡겨 볼게요. 사실 솔방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합방을 뭐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불러준다면 정말 네. 이 한 문 바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싶어요. 예. 아 그래도 이 새끼가 참 꼴보기 싫은 새끼지만 그래도 합방할 때만큼은 되게 재밌게 잘 해주네. 웃음을 주네. 이런 거라도 좀 얻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어디선가라도. 예. 슬슬 본성 나오네. 알겠습니다. 예. 형 미스테리 컨텐츠 하자. 용대용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아 시발 그놈의 바이크 어따 주차했냐. 브레이크 부셔버린다 다시 못하게. 아 제가 근데 진짜 래핑을 노래하는 코트 해가지고 제 얼굴 캐릭터 해가지고 바이크에다가 래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다니면 어그로가 존나 끌리잖아. 그리고 어딘가 세워놓으면은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이크를 이제 발로 찰 수도 있고.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작년에 홍대에 바이크 세워진 것들을 갖다 다 발로 차가지고 싹 다 쓰러뜨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래핑은 안 하려고요. 주로 부르면 갈 거지? 너 같은 애를 불러주겠냐? 코트야 개인 방송에만 집중해라. 아, 저 욕심 안 냅니다. 예. 그냥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네. 바이크 뒤에 수트님 태워준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예 우리 엄마 말고는 태운 사람 없어요.
바이크에다가 나음당한 놈으로 래핑하는 거 어떠냐고요? 그냥 바이크 탱크에다가 나음당한 놈 이렇게 해서요? 예, 참 재밌다. 참 재밌어. 그 나음당한 그 어딘 그거 쓰지 말라니까. 욕먹어요. 어디 가서 보면은 아 이 방은 채팅 족같이 치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라도 제가 이미지 가장 안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좀 채팅을 예, 좀 그렇게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에요. 나음당한 새끼, 뭐 성욕 부산물 같은 새끼, 뭐 이런 건 제가 썼을 뿐이지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예. 악마 새끼, 가면 벗어 빨리. 아프면 그만이야. 예,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내가 뭐 너가 옆에서 봤을 때도 형님 이렇게 좀 너무 착한 척하냐? 역겨. 아 이제 레알로 역겨. 예. 뭐 어떻게 하라고? 시청자들 원하는 게 뭔데? 아 말해봐. 날것. 날것? 그러니까 오늘 사과 방송인데 오늘 방송 켜갖고 야 이 희발 새끼들아 막 이러라고? 그건 아니죠. 뭐 어떻게 하라고? 어디다 맞추라고? 예. 알아서 잘해야죠. 아이씨발 대안을 얘기들 하지도 않으면서 뭔 역겹다는 얘기만 하냐. 아 아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막 그 십선비 방송은 아닌데 예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갖추고 살게요. 그래도 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라 그러세요? 나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 요자 꼬박꼬박 붙이고 좀 상호간의 예의를 좀 지킬게요. 아까 첩첩보단 네. 훨씬 나와 그냥 알아서 해 비응신세기야 해. 알겠습니다. 네 그게 그냥 욕 시원하게 받자. 아니, 우리 욕이 나오진 않아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시팔 코인으로 한 건 미안해. 근데 이 정도면 반성했잖아. 한마디만 해줘. 아니 그거를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까? 디월 서머 풀어라. 자기 전에 시청하게. 풀려 있습니다. 풀려 있어요. 네, 풀려 있습니다. 담배 한 대 더 피워도 될까요, 여러분들? 담배 한 대 더 피겠습니다. 어우, 벌써 4시간 넘었네. 아, 네,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어갖고, 방송에서 그냥 야부리만 존나 터는데도, 그래도 뭔가 질리지가 않아. 난 예전에는, 아, 이 정도 했으면, 씨발, 됐지. 야, 얘들아, 오늘은 그냥 좀 소통이다. 어? 우리 좀 어느 정도 좀 끈끈해졌잖아. 어? 갈게, 개새끼들아. 이러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사실, 방송을 한다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진짜,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것만 예. 대답해줘. 나 방송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영상 내려달라고 연락 온 사람 있다? 없다?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영상 내려달라는 사람들. 네. 근데 내려달라면 당연히 내려줘야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망구 아방구도 네가 만든 거 아니냐? 악마 새끼야. 아 그 예전에 토크온 할 때 누가 저 까다가 내가 이제 시청자 랜덤 100명 죽기 버서스 그냥 이대로 진행하기 토콘에서 들은 말이에요. 어망구 뭐 이런 얘기는. 예. 오늘 별풍 몇 개 땡겼나요?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전 그 별풍선 안 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야 이 돼지 씨발년아 유튜브를 꺼지면 안 되냐? 아홉 번째 말하고 있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진짜 나이도 있고 진짜 마지막으로 불태울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네 좀 유종의 미 이런 걸 좀 거두고 싶어요. 제 욕심이 있다면은 당연히 뭐 제가 여기서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아프리카라는 그 생태계에서 좀 그렇게 가고 싶어요. 오늘 네. 요풍으로 8만 원 써. 유종의 미가 아니고요. 예. 멘토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종의 의미. 유종의 의미요. 유종의 의미. 예.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화나고 싶게 하고 싶나 봐. 네. 하고 싶나 봐요. 지금 채팅으로. 그죠? 예. 코트님 뜬금없지만 빅토르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족 같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나라 그 빙상 연합 그 협회한테 그렇게 해도 그 러시아에 가서 그렇게 했을 때는 짠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염증을 느꼈겠구나 저 사람이. 갑질을 당했구나. 근데 지금 와갖고 북한이래 중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좋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와, 정말. 근데 또 가족들은 한국에서 그렇게 애들 키우고 그럴 자격이 있나? 대신 생각을 찾았습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5만 8천 근데 개 너나 잘해.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괜히 그런 거 보면 좀 열받긴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할 말은 아니죠.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그 사람이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맞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담배 한대싼 배한테 펴도 될까요, 여러분들? 예. 싼 배한테 피겠습니다. 아, 좀 도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아, 네. 예. 방송만 꾸준히 합시다. 코트 씨 알잖아. 인방 1등 폼. 폼은 무슨 영원한 법이야. 계속 소리야. 예. 싼 배한테 피겠습니다. 예. 나락은 외치노. 하프 러시아인 하프인데 어딨냐? 아, 알겠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국 선수들 보면서 거울 보는 거 같지 않으시던가요? 거기까지는 연결고리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제가 뭐뭘 비판하고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와도 대답 안 할게요. 근데 예. 이 세기만큼 사고치고 구설수 오르고 하는데 이민큼 살아남는 좀비가 큰 색이 없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움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죠. 예, 국방력 그 자체가 그냥 차이가 나는데. 어, K 왔네. K 어서 오고. 덕몽어스 이런 거 보니까 아 그거 존나 재밌어 보이긴 하던데 덕몽어스 그거 진짜 예 하고 싶긴 한데 마냥 녹취 당하신 소감이 하더라도 저게 할것 같아요. 예 전쟁 끝나고 그터 패러디 하는 거 아니냐?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우리 돼지 형 살 좀 빼고 오지 복귀해도 돼지네. 그래 고맙다 케이야. 그래도 K가 이렇게 와서 인사해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예. 좀 야, 민망하다, 근데. DJ가 와도 언급하지 마라. 그래. K한테 고무치지 마라. K도 고트한테 고무치지 마라. 서로 묻히지 말라는 거죠, 서로한테. 예. 민망하다, 진짜. 심장박동 이제 충전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거 이제 떨어졌니?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 케인은 합방도 하더라. 코트야 우지할고 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예 기회가 언젠가는 생긴다면은 예, 이 우리 한번 엄마가 바쳐서 오늘 열심히 할게요. 나보고 알라후 아크바르가 뭔지 아냐 그래서 흠칫하면서 어디서 봤냐 했더니 쇼츠에 떴다더라. 족구라까지 마세요. 쇼츠버는 엄마가 어딨어요. 입니다. 글로벌 예. 언어에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예? 엄마가 무슨 쇼츠를 봐요? 어르신들은 들지려나 쇼츠 안 엄마? 봐요. 그 검은 옷 안에 있는 페르소나를 꺼내. 아, 여러분들 어머님께서 다 쇼츠 애청자셨구나. 예. 아, 죄송합니다, 진짜. 예. 몰랐네요. 그 약간 쇼츠가 저는 좀 약간 그 뭐지? 그거? 예. 틱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다 어머니께서 근데 알고리즘을 타고 제 알라우 아크바르를 보셨나요? 예. 교의로 저희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러분들 틱톡도 반갑습니다. 하십니다. 사과해 담배 주세요. 끌게요. 담배 끄고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의로 네어 그래도 타방송에 팬분들이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좀 계속 심판대에 오르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까 또 봉준이 팬분들도 오셨고 예또 이렇게 민규 팬분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좀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 오지 마라, 민규 팬들아, 고묻는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저까지 말 아니 그 진짜로 예 죄송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서 들어가. 화풀이 걱정하다 가면 된다. 알겠습니다. 욕받이 하겠습니다. 예.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교의로 최순 100명이 넘게 치는 것 같은데 시청자는 10명도 안 오네. 모르겠어요. 저 지금 시청자 이런 거 다 꺼놔갖고 예. 가요 갤러리 그때 썰은 이제 뭐 미성년자랑 뭐 지금 뭐 하는 중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실화가 아니고 예 새벽에 이제 음담 폐설하는 그런 갤에서 활동하다가 그랬었어요. 제가 방송 그때 안 하고 있었을 때 예 실화가 아닙니다. 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는데 뭔가 하나가 일어나니까 계속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연거푸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씨발 내가 참 허물이 많은 새끼구나. 예. 이제 인터넷에서 말할 때도 좀 조용 조심조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이 새끼 또라이인 게 누구한테서 놈을 때마다 착한 척. 아 이제 꾸준하게 이 그 스탠스를 유지를 했고요. 네. 그 뭔가 좀 약간 저를 열받게 하려고 이렇게 막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고, 예, 방송이 진짜 소중하다는 거를 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방송 항상 내가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게 방송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쉬면서는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앞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뜩 남았습니다. 불안하신가요? 뭔 식세가 폭주기 나와서 개과 천선한 척하고 안장노 다시 돌아와라 태운게이야. 폭주는 뛴적 없습니다. 네, 폭주는 뛴적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기는 때는 있었어요. 그 오토바이가 여러분들 이제 1차선이 아니라 그 지정차로제가 있어가지고 1차선은 자동차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물차랑 난 근데 이 법은 좀 교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법은. 아니 보통 이상적인 네. 남자의 몸은 역삼각형인데 바이크가 바이크는 2차선부터 탈 수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좌회전 차선 탄다 그러면 1차선으로 가겠지만 신호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전 이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 알겠습니다. 예 바이크 얘기 이제 안 할게요. 아, 바이크 얘기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관심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쵸. 예, 무면허한 새끼가 무슨 바이크 법이 개정이 돼야 되네 어쩌네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예 역설적이네요. 예 저도 관심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할게요 여러분들. 형도 구타해줘. 예? 죄송합니다. 네. 민망하니까 커피라도 좀 홀짝홀짝 마셔야지 이거 뭐 말을 못하겠네. 아 저는 그 게임을 할 때 그 입을 못 털어요. 게임할 때 진짜 동태눈깔 돼가지고 그냥 게임에만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제 팬분들이 게임 방송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코트야, 네. 이마트 에브리데이 지나다니지 마라. 세 번째 나간다. 알겠습니다. 안 지나가겠습니다. 예. 범법자가 법 개정을 시골인 후. 코트 형, 소심이랑 상렬이랑 강원도 여행 갈 때 누가 운전했음? 아 저는 그 BJ분들이랑 같이 합방하거나 그랬을 때는 운전한 적 없어요. 네, 방송에서는 운전을 안 했습니다. 운전하면 그게 미친놈이죠. 근데 예전에 이렇게 지코 형이랑 그 남순이랑 같이 이렇게 합방했었을 때 지코 형 운전 그 이렇게 좌우반전이 돼 있어갖고 내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이 새끼 어? 저 뭐야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저 그때 그냥 벨트만 메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이제 배에다 손 얹고 있었는데 이제 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팔이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왔었나봐.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진짜 보이더라고요. 운전 안 했습니다. 운전한 게 미친놈이죠. 남의 차를 어떻게 운전합니까? 예. 너 미친놈이잖아. 예. 그것도 그 말도 맞죠. 예. 그 말도 맞아요. 형 오랜만에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은 좀 여러분이 소통하고 오늘은 뭐 컨텐츠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사과 방송 한 날이니까 그냥 좀 소통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부터 컨텐츠 좀 하겠습니다. 바이크 얘기 한 번 더 해봐라. 이 바이크 뒤에 우편함 같은 거 다 부셔버린다. 그 3박스예요. 그 박스 비쌉니다. 3박스 그게 200만원 돈이에요. 되게 비싸죠? 예. 탑박스 사이드박스라고 불러요 그거를.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안 궁금하다고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좀 배가 계속 고프네. 미치겠네. 뭐 저기 할 거 없나? 요깃거리는 없나? 한입 돈까스 어떠십니까? 아 그거 좋다. 한입 돈까스 좀 먹자. 한입 돈까스 좀 먹을게요. 한입 돈까스 16개 드리겠습니다. 네 16개 좋네요. 아 목이 아프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뭐야 이거? 스윙치. 아니 이런 거 먹으면 살쪄. 진짜 살쪄. 저것도 살쪄야 돼서. 과자보다는 돈가스가 낫지. 날씨들이야? 주절주절 떠들지 말고 티셔츠 찍고 꼭 하나 해봐라. 16개면 그게 한 입이냐 시옷비읍 코끼리냐 너. 아니야 돈가스가 그 막 돈가스 이렇게 큰 거를 16개 먹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푸파하는 것도 아니고 요만해요. 예, 그 동그랑땡 마냥 조그매요. 예, 그 미니 돈가스. 예, 그거 이제 저 에어프라이어로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많이 찌지 않아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네. 형님 허성태 배우가 성 패러디 한 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참 명 연기자시더라고요. 천상 연기자시더라고요. 예, 그 옷 찢고 왜 이렇게 엄격한데 하면서 이제 포효하면서 예, 이거 찢는 걸 보고 굉장히 아, 저분 참 대단한 분이다. 네. 스칼레드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혜의 박상이 그리웠던 적이 있었나요? 오빠 10년째 봤어요. 늘 감사해요. 아, 스칼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새로 오신 비서님 이제 나와 주세요. 네, 나중에 이제 좀 비서 컨텐츠를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같이 뭐 생활하고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출퇴근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이제 해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게 코트콤이랑 예. 뭐였지? 성지상사. 예. 요즘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거는 누가 하겠냐고. 그쵸. 근데 만약에 좀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예, 다시 좀 해 보고 싶긴 해요. 예. 롯데월드 이제 안 가죠. 롯데월드 간 지가 언젠데요. 안녕 보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발방 하실 건가요? 하겠죠. 토크 오늘 안 할 순 없죠. 복귀한 거 축하해. 방송 끝나면 집으로 가도 되지? 그래, 비서 컨텐츠 하자. 대신 출입 때마다 핸드폰 제출하게 해. 아, 집에 올 때 핸드폰 제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개같이 무시한다고요? 네. 아 내일도 방송 하겠죠. 네,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감도 좀 찾을 겸 또 제가 기존에 하던 컨텐츠들도 좀 진행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톤반 팔티랑 버버리 커플 신발 버려 그냥 금치거를 걸으라고 미치 인색이야. 그래 야 그거 할 수 있어? 좀 해주라. 지금까지 사귄 일반인들 다 부르면 몇 명인가요? 그거 어떻게 세면서 만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사실 방송 시작하고 다 팬들만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셀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면서 뭐 저 나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셋이나요? 그 뭐 내가 뭐 2018년도에 두 명 만나고 2019년도에 세 명 만나고 이렇게 셋이나요? 0명이에요? 진짜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할멈 처축 꺾기님? 예. 자, 보자. 구라죠? 하나 둘 석상 너구리. 예. 0명이에요. 아 진짜 0명에 수렴하는 사람이 있어요? 0명이거든요. 없어요? 남 또 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쪽지 주세요. 옆집에 조두순 꼬셔볼 테니까. 옆집에 조두순 있어요? 예. 코트게이야 어쨌든 복귀한 거 반갑고 네. 다음에 비서 컨텐츠 할 때는 행동성 조치에 공식 당직이 하고 입장하게 하자. 그냥 녹취 이런 걸 이제 제가 잘못을 안 하면 돼요. 예, 제가 사생활 속에서도 내가 주어 담지 못할 말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항에 있는 그거 통과하는 거 하나 사자. 바이크보다 쌀 거야. 아예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조리돌림 되고 정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으로서 눈썹 문신 좀 하면 안 되냐고. 그 눈썹 문신하는 그 거기서 이제 일하는 친구한테 그게 또 이제 여자 팬이었는데 한번 가야지 했다가 못 갔거든요. 눈썹 문신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 꾸밈 노동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눈썹 문신할게요. 예. 경미도 신문 당할 때 그걸 눈치 못 채서. 자자자자자. 이게 물어보던데 기억. 자자자. 아,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수님. 아이고 태군 게이 가면 벗는 것 좀 보고 자야 꿀잠 잘 것 같은데 한 마력 달려줄게요. 앞으로도 방송 이렇게 할 거예요. 그만하자. 예. 노잼이라 다시 인성질 기억해요. 아 이거 어떻게든지 막 제가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막. 바라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거 자체가 반성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눈썹 누가 이빨로 뜯었나요? 아 진짜 막 제가 막 욕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미친놈처럼.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살이 많이 빠졌는데 얼굴은 살이 그대로냐? 무슨 아구찜이냐? 아 진짜 미치겠다. 이미지를 만드신 거죠? 네. 아 제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족같이 방송하긴 했나봐요. 예. 가식 진짜 가식이라고. 아 근데 저 사과 방송한 지 지금 5시간 됐어요 여러분들. 5시간 전에 놈이잖아. 했는데 여러분들 방송 오늘 켜가지고 뭐 소통하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약발방 보는데. 행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끼 답변하는 게 윤석열 AI 답변하는 말투야. 윤석열 아저씨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고개 돌리돌리 고개 조리조리 하면서 하던데요? 언제인가요? 기다리고 예. 있는데. 로맨스 게임 방송급 연기. 예. 그러면 제 팀으로 어망구 성욕 부산물 드립쳐도 강퇴 안 하는 거 맞죠? 되도록이면 그런 언사는 하지 맙시다. 이제 시대도 변했고 저도 패드립 끊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서 여러분들끼리 막 싸우면서 야라 이 어망구 뒤진년아 이러면서 서로 막 어? 뭐 이 나음 당한년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걸 보면은 내가 어떤 느낌이 간접적으로 드냐면요. 아 뭔가 잘못 키운 듯한 느낌? 나를 보고 배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여러분들 뭐 나은 건 아니지만 아 참 잘못했구나. 예. 이것도 못 듣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제. 예.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데 대대대대 장만 꼭지는 좀 가리고 꼬지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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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TV보다 은근 야해. 뭔
족 같은 소리 하세요. 기워 노라이 생기야 선 넘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 그 비제이의 그 시청자. 이색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요. 네. 형님은 그런 거 누구한테서 배우셨나요? 그냥 인터넷 하고 막 DC 같은 데서 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확실히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네이버 판, 아 네이버 뭐 붐업, 우대, 뭐 네이트 판 이런 거 있었으면은 좀 영향을 덜 받았을 텐데 옛날에 DC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당이랑 주먹이 온다. 컨텐츠 생각 없나요? 형님 팬으로서 추후에 비글즈 복귀도 가능하겠죠? 아니요, 비글즈는 아까도 뭐 지금 한 다섯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언급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눈빛 나온다고. 예. 이색이 아가리에 누가 성경책 쳐 넣었냐? 슬슬 흥너력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 적용 영상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거제도 갔었을 때 그때 PC방에 사진 찍혔잖아요. 그때 씨발 내 그러니까 맨 끝자서 그러니까 그 구석 자리 있잖아요. 이게 PC방 이렇게 네모나면은 여기 이제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 있으면 흡연실 바로 앞에 있는 그 구석진 자리 이제 세 자리에 저랑 랄프랑 흠이랑 이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게임을 했었는데 제 뒤에 한 7시 방향 쪽에서 그거를 조용히 스피커를 올리더라고요. 왜 나에 대한 기준을 왜 이렇게 엄격한데 그걸 올리고 있고 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랄프랑 흠이는 내가 내 눈치를 보는 거죠. 아우 형 이거 진짜 그래서 흠이도 굉장히 열받아고 셋 다 얼굴이 좀 벌개져 갖고 있는데 그 뒤에 있던 이제 고딩인지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진짜 저를 보러 왔나 봐요. 그 단톡 같은 데다 올려가지고 야 거제도 여기 지금 코트 떴다 이렇게 해가지고 PC방에서 그리고 이제 그 나락송 나락 나락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스피커를 슥 올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민망했고 창피했죠. 예. 근데 사실 그 흡연실에서 저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제가 그 시선을 느꼈는데 친구들 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 도찰하지 마. 이런 것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 사실 중고딩들이 뭔 덩치가 그래 크고 무슨 한 7명 8명 됐었나? 사실 좀 쫄리더라고요. 예. 그 만약에 가서 내가 야 친구들 저기 미안한데 그 사진 찍고 이런 건 좀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내가 너네한테 무슨 피해를 줬니? 라고 이제 만약에 따진다면 따지겠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 걔네들이 싫은데요? 해버리시죠, 형님. 싫어요. 저 올릴 건데요? 이래버리면 거기서부터 좀 약간 예 멍해질 것 같아갖고 예 말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알고 그냥 그랬었죠. 예. 총 두 군데 사진 찍혔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찍혔고 예 거제도 PC방 가서 한번 찍혔고 존나 진부한 게 아프리카 복귀했을 때도 이 차코 코스프레 하다가 며칠 못 갔는데 내일 모레쯤에 인성질하는 거 눈에 보인다 비응실령 그렇진 않을걸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제 방송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저긴 안 할게요. 거 보고 예. 나도 자신감 생긴 개제육밥이더라 형. 네. 내일부터 방송 몇 시부터 하나요? 11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다 됐니? 네. 이미 내년에 데뷔 중이 살고 있어서. 이거 보세요. 이게 한입 돈가스거든요. 형약 빨방 공포설 앞으로. 야 너무 많다 근데. 16개. 16개가 이렇게 많네. 어우 이건 좀 많긴 하네요. 예. 지금 인방에는 매운맛이 필요해. 꼭 준수하고 목사된 조폭 두목처럼 굴지 말고 본색을 드러내라. 아 랄프 살찐 게 아니라 저 흠이라고 예 새로운 매니저입니다. 예. 형 고인 관련해서 잘 해결했나요? 전 재산 때려박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다 그러면서 시쳐 웃는 거 진짜 개패고 싶네. 이 돈가스 새끼 변호사한테 주의 제대로 받았네. 다해에 다자만 나와도 이양 물어버리네. 달팽아 좀 먹어라. 빼놓지 않고 응? 예? 너 좀 먹어. 좀 더 먹겠습니다. 아 형 여기까지 먹을게. 예?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진짜로. 가짜 배고픔이 찾아왔습니까? 응 가짜 배고픔이야 이거.
커피 먹고 버틸게 그냥 진짜로. 진짜 배고파 보이시는데요? 아니 113kg에서 116kg니까 존나 자존심 상하네. 원래 113kg 계속 유지 한 달 동안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안 타서 그래. 새벽에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요. 예. 네. 라이프가 무슨 개새기도 아니고 먹을 거로 착한 사람인지 대들이네. 아 어떻게든지 좀. 감사합니다. 그만큼 제가 족같이 했으니까. 예. 아프리카 트윈 DCT 예 어드벤처 스포츠 모델 타고 있어요. 형님 쉬면서 제일 고마운 DJ 한 명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럼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입으로 DJ 동료 DJ 분을 입에다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예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좀 고맙다고 다 얘기했어요. 고마운 사람들한테. 네. 담배는 펴도 될까요? 네, 너무 좀 채팅이 과열돼갖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담배 피겠습니다. 나에 대한 기준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삭발 거부하다가 그렇게 됐었어요. 예. 한 명 말해주세요. 제일 죽이고 싶은 BJ요? 아니요. 제가 누굴 죽이고 뭐하고 하겠어요. 제가 동료 제일 BJ, 잘못했는데 저를 죽이고 싶었어요. 조리 돌림했던 예. 거 까먹었노? 네. 형 당분간 혼자 컨텐츠 할 거 같은데 생각해놓은 컨텐츠는 있어요?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 두고 보자 리스트에 적혀있는 조금씩 좀 있나요? 이거저거 추가해볼게요. 근데 솔방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내년에 리진을 드러내기 전까지 네. 계속될 것 같다. 이색이 아까 K가 불러주면 언제든지 간다는 채팅 봐놓고 못 본 척 지리더라 현명했다 코트야. 제가요? K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네. 야 이 비웅신아 새벽 기도도 나가지 그러냐? 레종 콜라인가요? 아니 레종 아이스 블란이요. 요거 괜찮더라고요. 전 이것만 이제 계속 필라고요. 요즘 담배가 이게 막 존나 달달해진 담배도 있고 더블에이브라고 해가지고 막 캡슐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스 블랑, 아이스 블란. 아, 준승이 어서 오고. 불안 붙여라. 그래, 아이고 고맙다 준승아 보고 있었구나. 그래, 아 우리 또 준승이가. 그래도 준승이도 막 나 저한테 얘기해도 되지. 어, 뭐 비타민 같은 것도 보내주고. 오늘 복귀하셨나요? 네, 고맙더라고요. 시청자 몇 명 찍으셨어요? 저 시청자 수 오늘 아예 그냥 아예 내려놓고 프릭샷 아예 내려놓고 그냥 그러고 방송했어요. 네. 오늘 같은 날 뭐 제가 사과 방송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시청자 수 많이 찍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창피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죠? 계속 충전하게 만드네. 예. 옆에 별풍창 켜놨지. 아니 안 켜놨어요. 예. 나는 뭔가 변하면 안 되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개 감사합니다. 펜가이 고맙습니다. 네. 별풍 안 보자 보여줘. 아, 저 안 볼 거예요. 별풍선은 안 보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한 척 얼마나 가겠냐고. 경기도 점호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채팅 예 그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민망해서 방어 기제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고 예. 시청자 15,000명 별풍선 29,000개. 아 또 그렇게나 받았어요? 아이고 많이 받았네요. 변한 데냐가 예. 아니라 변한 척이라서 역대 온 겁니다. 아이씨 말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여러분들. 네. 해바라기 오태식도 결국 마지막에 변했다 흑화 기다리 그건 영화죠. 네.
갔다가 1,000원씩 짤짤이 잡고 있는데. 아유, 근데 저 뭐야, 그래도 막 와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진짜로.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나 역겹겠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제 말투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대시기도 무면허 운전은 청년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딴 거 다 필요 없고 웃음이나 주라 철구한테 자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십자녀라도 어디냐 대우나 달게 받아라. 아 감사합니다. 내일 되면 옛날처럼 한복 멱살 잡고 뒤지게 패드립 하겠지? 그래 오늘 참는 것도 대단하다.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내년에 고여있는 네. 꾸정물을 꺼내주자. 방송 끄고 시청자 유쾌하게 시원하게 할 예정이다. 여호와 예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꺼지면은 방송 꺼지면 아씨 이팔 새끼들 존나게 지랄들 하네. 아이 개새끼들 왜 이렇게 나한테 지랄들이야. 근데 이렇게 욕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제가 정말 네 그렇게 안 한 이걸로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예. 이러고 방송 끄면 아 텍스트 쪼가리 새끼들 이러겠지 이응지우. 진실. 감사합니다. 골골골골골골. 그게 네 본성이야. 하. 도 기야 내려가라. 희야 아... 왜 돌아온 거야 미친 거지 시옥비우. 조양은이 누구예요? 조양은 그 사람 조폭 아니에요? 네. 이거지 딱 이거야 코테식이 돌아왔구나. 너도 많이 참고 있잖아 한세기 잡아서 패드립 시원하게 한번 받자.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종교 같은 건 없어요.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어망구 뒤진 나음당한 새끼들 사이버 망령 새끼들 라이트야. 500원 유품 받는 기계 보면서 빠개면서 조리조리 나 그렇게 욕을 많이 했나 방송하면서? 지금 네 모습이네. 아... 아니 이런 경우 처음인 거 아니에요? 그 욕을 자꾸 유도하시고 예 하는 게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코트야 박강우 오도 광고로 정신 차리게 뻑치기 좀 해줘라. 400일째 똑같은 레퍼토리 방송 중이다. 어제 그건 봤어요. 지코 형 그 20살짜리 BJ분이랑 싸우는 거. 예 그 늙은이라는 말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스위치가 눌려져가지고 모르겠고, 예 사람이 봤었습니다 그건. 관상도 예. 선해진 거 보면 아니,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 건 좀 웃기더라고요. 예. 아 그분이 김지수님이에요? 아 그래요? 어.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내 돈이야, 고맙습니다. 내 돈 네. 투자 안 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엄마가 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할 줄 알아? 할 줄 알죠. 스타 할 줄 알죠. 아는데 존나 못해요. 하이님이랑 대구할 때 낄낄낄 거리면서 우참할 때 지금 당신 모습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사람 일 모르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파이한테는 언젠가 이제 실제로 얼굴 보게 된 날 좀 따로 사과를 하고 싶어요. 네 주제도 모르고 네 그런 어떤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욕을 한다는 거 뭔가 조리돌림 한다는 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업보 같아요 그런 거.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코트형 갤러리 애들 수사 들어가면 업체가 로그 안 주면 징벌적 벌금 때리는 거 법안 발의된 곳 될 듯 다 때려 부술 준비하셈 키우 키우.
수사를 들어간다고 DC 인사이드에서. 제가 알기로는 DC 인사이드에서 그 김유식 운영자가 그 로그가 아예 안 남도록 그렇게 해외 사이트처럼 운영하는 걸로, 예, 그렇게 운영 방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궁금해서 그런데 하루 잡기 힘들죠. 몇 시간 되시나요? 사건 터지고 나서도 수면량의 변화가 오시던가요? 이 비음신 개돼지 코인 마방 무면허 새끼야. 뭐 잠이요? 얼굴 빠엔 전기 봐서 시청자 빨지 키우. 네. 잠은 왜 나한테만 엄격하냐고. 졸릴 때 자고 뭐 그 크게 뭐 수면 패턴이 바뀐 거 그런 건 없어요. 10개 아 5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네. 아. 나라 깔 때 생방 20만 명 몰려가서 욕해놓고 지금 형님한테 파이 빚고 왔다고 해대는 거 진짜 참을 겁니까? 저 못 참겠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부한다는데 요새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그때 마지막 그 카톡 온 거 씹은 거 말고는 연락 안 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네. 몰랐겠죠. 뭐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 예. 그래도 유튜브 편집자야 너 밥줄은 안 끊겼다 다행이다. 아, 그 편집자들한테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계속 기다려줬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시 연락을 했거든요. 이제 다시 방송할 것 같다. 너네 같이 일해줄 수 있겠냐. 네.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이크 타고 최고 멀리 가본 곳 어딘가요? 제가 바이크 타고 가장 멀리 가본 게 거제도예요. 거제도를 왕복 1000km인데 갔다 왔어요. 가는 데만 한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쉴 거 다 쉬면서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네. 편집자한테 욕은 안 박았어요. 저는 편집자 관련으로는 뭐 없었어요. 예. 편집자 관련으로는 왜냐면 이제 제 일을 도와주고 뭔가 좀 제 사람한테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좀 진정성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미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뭐 제가 뭐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럴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요, 그 수트님이랑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날도 월급 vs 편집자 월급 얼마 주나요? 그거 뭐 제 직원들 월급에 대해서는 얼마 주고 얼마 준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뭐 그 금치고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야? 내가 다음에 방송 킬 때는 좀 뭔가 예 그런 것들은 좀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말투가 아직도 좀 적응 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대할 때는 좀 잘 해야겠다, 잘해줘야겠다 팬들한테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입장을 바꿔도 사실 나도 나라고 해도 나한테 엄청 그 내가 보는 BJ가 굉장히 추접스러운 놈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미지가 안 좋아도 이 사람을 보던 그 나의 그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무너져 내린 거니까 네, 엄청 실망스럽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이제 팬들한테 좀 잘해야겠다, 잘해줘야겠다. 예, 정모를 한번 했어요. 바이크 타는 친구들이랑. 근데 다 너무 착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와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고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잘하려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예. 형님 변한 척척 여기 없습니다. 욕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생각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람 색이 아닌데 방송 잘만 하자. 너도 사람 색이 아니긴 해.
맞죠. 좀 창피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그런 게 좀 커요. 예. 변화야.